안녕하세요.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른쪽 두뇌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 훈련이 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종이를 보지 않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게 되면 손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는 내내 이 종이를 보지 않고 그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 종이를 적당히 고정을 시킨 다음에 손만 보고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계속 그리게 되면 어떤 사항이 생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종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겠죠. 보통은 손을 그리게 되면 손을 보고 종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손의 방향을 90도로 돌려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눈은 손만 보겠죠. 손을 보고 이쪽 손만 보고 이 그림 그리는 손은 이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보겠지만 이쪽에 연필 잡은 손은 이쪽 편에 있기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우리 뇌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좌뇌가 상당히 불안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손의 모양이 똑같이 그리고 있는 건지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컴퓨터는 이 본체인 CPU가 있겠죠. CPU가 있고 입력 장치가 있게 됩니다. 입력, 그리고 출력 장치가 있죠. 출력 장치는 프린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프린터에서 제대로 출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 장치에서 입력한 그대로 CPU에서 전달을 해야지 그대로 똑같이 출력이 되죠. 컴퓨터는 뭐 정직하니까 입력되는 정보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의 이 뇌의 경우에는 사람의 뇌의 경우에 컴퓨터의 CPU라고 생각했을 때 눈으로 본 정보를 눈이라면 눈으로 본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손으로 옮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쪽에 이 좌뇌가 좌측뇌가 자꾸 간섭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본 것을 손으로 옮겨가서 옮기는 과정에 제대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를 계속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하라고 자꾸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왼쪽 두뇌가 확인해 봤을 때 틀리게 되면 자꾸 틀렸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고치라고 하고 그러면 자꾸 지우개를 쓰게 됩니다. 우뇌의 경우에는 오른쪽 뇌의 경우에는 그 컴퓨터의 CPU처럼 그냥 정보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오른손을 옮긴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믿고 그리면 컴퓨터의 경우처럼 생각한다면 그대로 옮겨지겠죠. 근데 이 우뇌는 뭐 좌뇌처럼 의심을 하지 않고 좌뇌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기존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보겠지만 오른쪽 두뇌는 본대로 그대로 이렇게 옮기고 있다고 믿고 그리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를 보지 않고 그린다라는 의미는 좌뇌가 조금씩 그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고
쉬게 만들고 오른쪽 두뇌를 이렇게 써서 그대로 옮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손만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그리는 연습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그대로 보고 그리게 되면 종이와 손이 가깝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겠지만 손을 완전히 90도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종이는 보지 않게 되면 좀 다른 모양의 그림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시점에 시작하는 시점에서만 이렇게 종이를 보고 그 다음에는 손만 보고 그리게 됩니다. 자, 시작할 때 제가 어느 점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이 손 끝은 항상 연필 끝과 이렇게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초당 1mm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천천히 본대로 종이는 보지 않고 손만 보고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를 보지 않기 못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이렇게 좀 어느 지점에서 그려야 될지를 이제 난감하게 되죠. 그렇더라도 이렇게 계속 보지 않고 천천히 그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종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되니까요. 뭐 손톱 모양이 보이면 손톱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또 주름, 손에 주름이 있겠죠. 그럼 주름 부분도 관찰하면서 조금씩 그려주고 뭐 솜털 부분이 있으면 솜털 부분도 다 그려줍니다. 근데 빨리 그리지 않고 천천히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 끝나는 지점이 있으면 다시 이 관찰한 지점을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눈으로 관찰한 만큼만 조금씩 그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종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겠지만 참고 믿고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손가락의 흰 부분 뭐 선 중심으로만 이렇게 따라 그리게 됩니다. 자, 끝나시면 다시 또 시작을 해서 그려 들어갑니다. 천천히 시간을, 제가 조금 빨리 그리고 있습니다만 더 천천히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손에서 주름이 있으면 주름 부분들 좀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게 되면 화면에 손 모양새가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됐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관찰한 것이 그대로 선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굴곡도 좀 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종이를 보지 않고 손만 보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은 눈으로 관찰한 것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실 때 조용한 장소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이러한 안 보고 그리기 훈련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잡했던 머리가 맑아지기도 하고 그림에 대한 흥미가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